5개 광고가 다 집 광고들이야? 우리 꺾어 들어갈게요. 여기 아주 조용한 동네가 있어요. 1층은 콘크리트로, 2층은 나무로 지어진 전형적인 캄보디아 집들이고요. 절에 다녀오시는 아주머니, 옆에 절이 있습니다. 절 옆으로 깨끗하게 지어진 단독주택이 있네요. 와, 이런 거는 솔라지요. 아마 이 집주인이 옆에 이런 식으로 플랫을 지어서 렌트를 놓은 것 같아요. 앞대야 쭈는 모이카이만 모이로야 모이로호 삐쪼하면 낭루 따이 무쪼한 칸크라움 칸르 하섭 칸르 하섭 완전 칸크라움 모이로야 알르 하섭. 깨끗한데요? 와, 생각보다 좋은데요? 아, 번뜩다 클로나인. 대략 한 3m, 4m 정도 되어 보여요. 저기 아래는 150불, 위에는 50불이라고 하더라고. 렌트비가 50불짜리 가봤는데, 새 집이야. 완전 새 집, 깨끗해. 그리고 경치가 좋아. 위에서 보는 경치가. 캄보디아에서는 2층만 올라가면 경치가 좋습니다. 근데 확실히 2층이 싼 이유는 더워서 그래요. 지금 저기 있는 그 슬라브 안 되는 거죠. 어민 플라우스에. 여기 길이 왜 이렇게 좋냐? 드라이브 할 맛 난다. 카로나 TV와 함께 캄보디아 시골길 드라이브. 이 꽃이 진짜 예뻐. 사쿠라 같이. 이거. 무슨 꽃? 저 리엄벚꽃에. 이 벚꽃 같이. 북한이 싸매네. 북한이 벚꽃 나고래. 저 리엄에. 열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플라이 위치부터 플라이 얼마 얼마에 텀다가. 우리 집에 저거 하나 있어. 어때? 거거든요. 아, 내가 갖다 놨어. 시커먼 거, 긴 거. 아니, 아니. 텀? 대대비 텀. 왜 아또오지 텀? 그래, 맞아. 그래? 너 번뜩 크렴 이어 너. 네? 아크만 크렴 브라벨. 깐 도지 쳐. 똥 같은데요. 그게 아니에요. 열매인데요. 와,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. 이거 뭐야 도대체? 왜 딱딱해? 그냥 봐. 이걸 먹는다고? 그냥 큰 거야. 라이비 클럽. 클럽? 이 플라이 얼마? 이렇게 딱딱해요 여러분. 안 돼. 맞다니까? 냄새 봐봐. 똥 냄새 났지? 근데 먹어. 말이 뭐야 진짜 먹어. 플라이 얼마? 플라이 얼마? 약간
잼 냄새 같다, 잼. 응. 오래된 딸기잼. 맞아. 먹어? 응.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. 야, 좀만 줘봐. 네, 못 먹을 것 같은데. 야, 바닥에서 주워온 걸 먹네, 바로. 호두 껍질 까는 것 같아요. 네, 완전 진짜 신기해. 딱딱해. 이거 근데 뭐예요, 도대체? 에휴, 이거 생겼어. 야. 쫙쫙 뜨뜻해, 빠임빠임. 어우, 냄새. 나 진짜 먹었다니까. 내가 어렸을 때 보고 사고 많이 먹었거든. 아니, 뭐야, 저주소 왔네? 뭘 먹은, 도대체 뭘 먹는 거야? 안 하고, 그 까체, 그 요거 뭔 맛이 쭉 잡히더니야. 저 리앙리. 못 먹지. 너요, 그런 잼, 맨, 맨다이? 잼, 오래된 잼. 썩어가는 그런 맛이 나요. 발효의 맛. 깝게네끼리 한 번만 해봐. 빼냐, 먹게, 빼냐, 정냐, 먹가래, 니게 깝게네. 초깨끼리 짠, 하이? 초깨끼리 짠, 하이? 하이게 뭐, 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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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집었지? 냄새 나지? 이 냄새가 뭐냐면요,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어요? 손 막 이렇게 비비면은 저 위에 지금 사람 있어요. 쩝티나우 퇴치 중. 그래, 편의점에 라면 타면 하이 뭐 하더라고 너 맞아.